네, 홍보냐 배려냐입니다.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그 포방터 돈가스집 아시죠? TV에 나와서 아주 화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방송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어요. 저 프로 아마 보신 네.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아,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진행한 예능 프로그램이죠. 백종원의 골목식당. 저도 가서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저 보고만 그렇죠. 있어도 네. 가고 싶잖아요. 궁금하죠. 그리고 저기 지금 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고 북새통을 이룹니다. 네. 그런데 저 프로가 그 당시에 시청률도 동시간대 1등이었는데요. 문제는 네.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는 분명히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70분 동안 저 포방터 돈가스집을 광고한 광고방송 아닌가.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이 방송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지금 논란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방송 70분 내내 저 돈가스집이 어떻게 새로운 곳에 가게를 그렇죠. 이제 열었고 또 돈가스가 얼마나 맛있고 또 뭐 그 반응까지 줄이 엄청 서고 이런 내용들을 집중 보도하 보니까 사실상 방송이 아니라 이건 홍보다 광고다 이런 논란이인 건데 특히 포방터 돈가스 새로 지금 이전한 곳의 위치 때문에 더 논란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위치가 네. 백종원 대표가 호텔을 이렇게 제주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옆이에요.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돈가스집뿐만 아니라 이제 백 대표가 운영을 하는 뭐 커피집, 파스타집, 짬뽕집, 고깃집 이런 다른 식당들도 다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를 광고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게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백종원 대표는 지금 내가 운영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년 전부터 3개월치씩 예약이 꽉 차있기 때문에 홍보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담당 프로의 PD도 이 포방터 돈가스집을 예전처럼 또 다른 식당이 있는 그런 골목에다 갖다 놓으면은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냐 그래서 생각 끝에 여기다가 포방터 주인이 이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지 우리는 광고 목적은 없었다 그렇게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쨌든 백종원 대표가 나름 배려를 한 건데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이 백종원 거리를 조성하는 게 아니냐 다 같이 좀 위민 그런 전략을 쓴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. 물론 이제 그 백종원 씨 측에서는 그런 그 의도는 없었다. 순수하게.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이 그 포방터 같은 경우가 서울에 있을 때 그쪽 제주로 내려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인근에 있는 그 다른 그 식당 주인들의 약간의 은근한 그런 그 견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에 가가지고 만약에 또 어디에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 근처에서도 또 약간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백종원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그 저 위치 자체가 좀 네. 약간 좀 외진 곳이라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즉 백종원 씨가 갖고 있는 그 호텔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여러 식당들이 있는 그 근처를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그 어떤 식당이라든가 이런 관광 명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낙수 효과도 있긴 있겠지만 이 윈윈이라고 하는 그런 윈윈 차원에서는 또 뭐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는데 어쨌건 좌우간 뭐 이것은 뭐 방송법과 연관된 그런 문제를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현실과 이제 법적 사이에 있어서의 잘 적당한, 적절한 그런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될 거로 봅니다. 네. 백종원 대표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또 하는 곳마다 많은 화제와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데요. 이러한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. 명단에서 제 생각에는 좀 골목식당을 좀 자제를 해줬어요. 타격을 입었다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타격을 입은 게 상대적인 빈곤인 거지 기존의 매출에서 줄었어요? 네. 얼마나요? 한 50% 줄었죠. 말도 안 돼. 제가 골목식당을 여태까지 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면서 끄덕끄덕거려 주길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. 내가 힌트 줘서 득볼 게 뭐 있어. 특정한 가게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정말 특정 가게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다. 요즘 어딜 가나 백종원 대표의 얼굴 볼 수 있죠. 백 대표 개인적으로는 이런 논란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백 대표가 이 한 매체 네.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. 이 방송을 하면 필연적으로 좀 더 착한 척, 공익을 위하는 척을 해야 된다.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면 성격이 좀 진짜 선하게 그렇게 바뀌는 것 같다. 이게 자기가 방송을 좋아하는 이유다.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착한 사람, 그리고 공익을 위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 타인의 시선, 그것도 좋다고 밝혔어요.
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논란들은 이 백 대표가 뭐 방송을 광고로 이용한다, 사익을 취한다 이런 거잖아요. 이런 논란들이 결코 그래서 이 반가운 일은 아닐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. 네. 포방터 돈가스집 그리고 백 대표를 둘러싼 논란들 잠시 한번 짚어봤습니다.